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짓궂은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겠다. 성훈 씨 개인 질문입니다. 아, 네, 진짜요? 자,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네? 메시 축구 일렬 직관하기 대 손흥민 선수와 밥 먹기. 네. 메시 대 손흥민. 하나, 둘, 셋. 저는 손흥민 선수와 밥 먹기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왜요, 왜요? 손흥민 선수와 밥을 먹으면 그 다음 경기도 뭔가 손흥민 선수의 힘으로 초대해 주지 않을까. 1년을 볼 수 있고. 아, 그렇죠. 네. 뭐 토트넘 대 뭐 저기 파리 네. 생제땡 뭐 네. 거기 경기도 뭐, 초대 뭐, 받을 수도 있고. 받을 수도 있고 뭐 같이 밖에서 뭐 이렇게 뭐 축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. 네, 그렇지 않을까요? 아, 좋죠. 네. 아, 자, 예전에 그 두준 씨와 우리 두준 씨와 축구를 한번 하자고 약속을 잡은 적도 있다고. 네.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네. 가끔 이제 몇 시에 축구 할 수 있는 친구를 이렇게 막 찾아야 단독방에 몇 명 있으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약속도 잡고 네네.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. 아, 네. 본인의 축구 실력 조금 그럼 그때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셨나요? 그때보다 업그레이드는 안 됐죠. 아, 왜냐면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니까 축구를 한 번만 하고 다음날 되면 온몸에 알이 비겨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힘들죠. 힘들더라고요. 네. 네. 형님 가끔 하세요? 저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꾸준하게 하고,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저번 주에도 뭐 한 2회에서 3회 정도 했던 것 같고. 아, 진짜요? 예. 그렇죠. 뭐 네. 축구는 저의 삶이죠. 네. 저의 힐링입니다. 네. 자, 픽보이 씨 축구 좀 좋아하시나요? 제가 친구들이 축구 얘기 나오면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저는 제 축구는 최용수 선수랑 태베지에서 멈췄어요. 까르로스에서 멈췄습니다. 그래서 전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. 아, 그렇죠. 그럴 수 있어요. 네. 절친인 박서준 씨는 축구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좋아하죠.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지 뭐 제가 아니니까. 아하. 그 친구들이 뭐 막 축구 좋아해도 저는 그냥 그 이런 장난식으로 이런 얘기를 아하. 하죠. 그러면 아직도 호나우딩 유터? 아, 일부러 웃으라고. 좋습니다.